오늘 준비한 재료는 제주에서 많이 잡히는 생선 중에 하나인 이 제주 멜, 멸치입니다. 제주에서 많이 먹었던 여러 가지 멸치 요리가 있는데 저는 오늘 멜튀김 튀겨가지고 한번 준비해 볼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부침가루에 넣어서 튀기는데 저는 거기다 빵가루까지 넣어가지고 약간 도톰하고 바삭하게 준비할 거고 그 외에 꽈리고추랑 순무 절인 걸 넣어서 같이 한번 준비해 볼 겁니다. 다이닝 메뉴로 준비한 메뉴는 그 제주에서 또 굉장히 유명한 어패류 중 하나인 멸치, 네. 멜로 만든 멜튀김. 멜튀김. 네, 이 제주 멸치는 그 정식 명칭은 셋줄 멸이라고 하고 제주 말로는 멜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뜻이 큰 멸치라는 거예요. 이 멸치는 제주 음식 문화에서 오랫동안 같이 이어져 왔는데 또 워낙 많이 잡히기도 했었고 제주는 이 멜 잡는 방식이 또 따로 있어요. 원담이라고 해서 돌을 동그랗게 쌓아가지고 하는 방식이 지금도 이어지고 아마 해안가 다니시면 보이실 거예요. 그런 방식이. 요 같은 경우는 새가 사실 많이 지금 잡히는 철이기는 한데 제가 친구한테 전해들었는데 요즘에 많이 안 잡힌대요. 기후변화 때문에 사실 저도 이걸 되게 어렵게 구해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되게 컨디션 좋은 친구들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사실 5월에서 8월 사이에 나오는 게 제일 맛있는데 지금이 딱 나오는 게 제일 맛있을 것 같아서 제가 픽했고요. 요거 사실 멜튀김은 되게 쉬운 메뉴예요. 그냥 반죽해서 튀기면 되는데 그러기엔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멜 보시면 약간 두툼하게 올라온 거는 제가 빵가루 넣어서 약간 핫도그 튀기듯이 해서 두툼하게 식감으로 올린 거고 이 초록 색깔 꽈리가 튀김이랑 또 굉장히 잘 어울려요. 살짝 튀겨서 같이 올려드린 거고 이 하얀 색깔은 그 순무, 강화에서 많이 나오는 순무가 있는데 요즘에 서귀포에서 나오거든요. 이걸 제가 슬라이스 쳐서 사과에 절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 튀김 네, 먹었을 때 입가심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흑게로 마무리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빨간 색깔 소스는 제주에서 나오는 푸른 콩으로 만든 게 있는데 그걸 고추장을 담근 게 있어요. 그거 베이스로 만든 제가 그 양념장으로 한번 준비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메뉴는 되게 선택할 때 되게 쉬웠었는데 그 이유가 아시다시피 멸치는 칼슘의 제왕.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것처럼 요거 많이 드시고 모두 안전하게 오래오래 타시라는 의미에서 멜튀김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의 관절을 위해서 육지에서 보드들을 불러서 보드를 탔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멜튀김이에요. 진짜. 저는 사실 처음 먹어봤어요. 멜튀김을요? 그러니까 육지 스타일 멜튀김은 먹어봤는데 제주 스타일 이 통으로 먹는 거는 저도 처음 먹어봤어요. 맛있어요. 비릴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비리고 엄청 맛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엄청 비리거든요. 아, 진짜? 그래서 제가 그 제주 신다리에 잠깐 담갔다가 뺐어요. 비린내 잡으려고. 이게 제주 멜튀김의 특징은 내장 통째로 먹다 보니까 비린내가 안 뵐 수가 없더라고요. 네. 사실 뭐 소주나 막걸리로 많이 넣는데 제주는 또 신다리를 많이 드셔가지고 거기다 담가서 빼서 비린내를 제거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진짜 정성 가득한 반주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 그죠, 오늘은? 와인 좀 드릴까요? 지프링 너무 맛있습니다. 아니, 많이. 사과에 절여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온 거죠? 네, 오랜 경력에서. 아. 조금만 더 기회 주세요. 죄송합니다. 눈 밖으로 먹는 사과라. 이거요? 아, 너무 맛있다. 와, 처음 먹어보는 이 순무의 맛이에요, 진짜. 네. 근데 너무 맛있어요. 사실 이 무과 음식이 야채, 사과, 뭐 레몬 이런 거랑 잘 어울려요. 절이게 되면은 이런 날것이랑 먹을 때 좋아요. 약간 비린내 나는.